어 누가 있더라고요? 아,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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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야? 나 어이게? 무서워! 어 나 무서우면 앞사람 뺏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나도 오늘 예술로 해요? 그 비밀이에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Birth, death, and choice. 평소에 본인들은 자기가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저한테는 그냥 의리라는 단어를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현수한테만 있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그쵸? 내가 아는 의리 없는 사람 너가 탐이야. 진짜? 누구야? 너만큼 의리 없는 사람이 없어. 누구, 나? 너가 의리가 어딨어. 존나, 저는 의리 빼면 시체예요. 진짜 저는 정장동 박현수 의리한테 뭐... 한 마디만 할게요. 만약에 핫도그에서 아까 사건이 안 좋은 사건 생기지 않아요? 다음 날 심지어 박현수에 박현수 본인과도 상관없는 거 바로 올라가요, 진짜. 아, 진짜 그게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 박현수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아. 저는 앞으로 핫도그와 관련 없이 뭐 다이어트 TV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럴 것 같아. 아 그럼 우리 이걸 해보자 한번. 네 명 중에 우리가 제일 있는 것 같은 사람 한 명 딱 얘기해보기. 의리 그나마 진짜 제일 의리 있다. 하나 둘 셋 강재인. 어 아 뭐 말로 하는 거였어? 쟤 뭐하니? 뭐해? 그러니까 의리는 있는데 좀 모자란 친구야. 나는 강재인 뽑았어. 나도 강재인. 얘는 나 뽑았잖아. 제일? 어. 나도 제일. 야 나랑 해서 뭐가 되지? 아니 근데 너네 좀 내 나는 뭐가 되니? 야 정재열이 의리가 어딨어? 너만큼 없는 거라니까 내가. 너네 진짜 정재열을 잘 모르는구나. 정재열 겉의리야? 겉의리야? 어 속의리는 나야. 그렇구나. 너는 너 속에만 있어서 몰랐어. 그리고 오늘 내가 보여주겠어. 오, 오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모두 의리라는 단어를 네. 잘 안 지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리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의리가 없는데 의리 게임에서 의리. 뭐예요? 네, 뭐 온다. 뭐 옆에 지나갔어 방금. 아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지금부터 그 의리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의리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게임은 총 3라운드로 진행되면 주어진 시간 동안 가운데에 놓인 피자를 아무도 먹지 않으면 피자? 모든 라운드가 끝난 후 피자 한 판이 더 제공되면 다 같이 나눠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기려고 일부러 막 배신하고 이러지 말자고. 아 진짜라고 우리 진짜. 왜냐면 서로 진짜 속으로는 우리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진짜 우리 의리를 보여주자 이거지? 어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말하는 게 제일 먼저 쳐놓는다. 일단 뒤통을 안 쳐주시네. 뒤돌아! 일단 뒤돌아 안 돼요, 니마! 아니, 나 지금 돌아다니는 게 무슨 소리야. 근데 파파줬어요? 냄새가 파파줬어요? 어, 뭐야? 뭐예요? 이 저렴한 효과 사운드는 뭐예요? 다 들리네, 말소리가. 그니까, 들려. 조용히 먹어야겠다. 어, 오른 내 오른쪽에서 우기척 들리는 것 같은데 해? 공기도. 난 안 먹어, 진짜로. 아, 어? 야, 우리 손 잡을래? 야, 강재인, 아 강재인 손이 여기서 떨어지질 않아. 아, 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진짜. 정재열. 나 근데 진짜 안 먹으려고 그냥. 그래, 먹자. 아니, 진짜 아니 끝나고 다 같이 먹자고. 피디님 이거 1라운드 어떻게 끝나요? 한번 보게, 한번 보게. 1번 가봤습니다. 야 근데 우리 생각보다 잘 버틴 것 같아. 한 판 더 해서 먹자. 자 1라운드 종료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너 왜 손에 있냐? 근데 왜 여기 있지? 야 일단 먹어봐. 뭐야 다 있네. 아 있네. 1라운드는 아무도 피자를 드시지 않았어. 자 한 판 더 보세요. 얼마까지 이제? 한 번 총 3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아, 지금. 아 1라운드가 아니었어요? 아, 제 기준은 1라운드였는데. 아. 자, 그럼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그, 치즈 소스 좀 줄래요?
해답하면 하자. 하나, 둘. 무슨 소리가 왜 들려? 아무도 고무줄을 놓지 않을 경우 PD가 고무줄을 자르게 됩니다. 아, 야야야야, 이거 실수로 놓쳐. 돼요? 줘봐. 줘봐. 아니, 이거 실수로 놓칠까 봐. 실수로 놓치면 놓은 거다. 아, 왜 이래?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저희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쉬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네. 근데 네 명 다 먹으면 배가 안 차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 네. 같이 미션을 수행할 팀원의 등에 스티커를 하나 붙이실 때마다 바베큐 코스 요리 한 가지를 붙여서 드실 거예요. 그럼 7개 붙여 7개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모든 코스를 제일 드시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한 7개 다 주셔야 돼요. 적은 양인데 그냥 공평하게 다 나눠 먹고 싶다 그러면 다 붙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이님을 판단해 볼게요. 네. 네. 아무튼 이 미션은 절대 발설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뭐요? 우리 왕 박현수와 함께하는 아이비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 아까는 저희가 배신을 하는 거를 테스트해보는 게임을 진행했어요. 아니, 불륜 게임이야? 아까는 누가 배신하는지 의리를 지키는지 테스트해보는 게임이었다면 이번에는 협동 미션을 드릴 거예요. 협동 미션이요? 네. 김동현수 한 팀하고 제이벨 한 팀. 밖에 나가서 간판 있잖아요. 그 계절 한식 가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 자, 갈게요. 빨리 가자. 빨리 하고 싶은데. 네. 간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야, 최고 요리 먹어야지. 어? 최고 요리 먹어야지. 빨리 가자. 간판만 필요한가? 아니, 이런 것도 돼. 쟤네랑 같이 가자. 어, 쟤 따라가. 아니, 생각보다 어렵다. 아, 일단 딴 데 가. 딴 데. 밥 먹으려면 빨리 해야 되니까. 죽는 게 싫어 나. 아니 빨리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이럴 시간에 찾아봐. 속했어? 은속만 찾네. 은속. 은속? 야, 이제 도착하면 우리 이기는 거야 상기야. 여기 있다. 빨리 와. 위너. 개발랐죠? 나 이제 진짜 잘한다. 내가 너무 잘한다니까. 좋는 거야. 아니, 수고했으니까 물 좀 줘. 어. 물 좀 줘. 물이라도 많이 먹어. 미안해.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의 승자는 제이제럴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해놓은 바베큐 파티를 즐기러 가실 건데 네. 기동현 선생님도 같이 가셔서 옆에서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가자 빨리! 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뭐 저한테는 뭐 할 일이 없어요? 뭐야? 왜 나대? 없어요? 네. 네, 정신이 가. 이제 안대에 써두시면 됩니다. 나도 안대 써? 네. 그럼 운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줘? 제가 잘 가볼게요. 무슨 소리야? 저 앞에 가서 나 쓸게 그러면. 앞에 가세요? 어, 한 5분 전에만 쓰면 되잖아. 어,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전나무선 뭐. 와, 뒤에서 안대 쓰고 있는 거 레전드다. 뭔가 납치당하는 것 같아. 야, 근데 나 저기 우리 이거 저번 촬영 때 카드 쓰는 건데
그 새끼 연기 존나 잘하더라. 연기를? 어. 와, 난 박현석 같은 줄 알고 진짜 존나 별로 못 봤겠다. 아, 문제야. 넌 제일 조금 썼잖아, 현석아. 현석아 의외로 돈을 못 써. 한순이 눈만 좀 되게. 어, 맞아. 남들한테 안 써. 니네한테 안 쓰는 거야? 그럼 더욱 그런데? 야, 써야 될 사람한테 안 쓰고 안 써야 돼. 너 어디다 갖다 쓰니? 너 YD한테도 하나도 안 쓴다며. 쓰는데? 거짓말 치는 YD가 그때 거의 오빠 안 한다고. 아, 그게 오빠 방송 욕심이 너무 커. 거짓말 치지 마. 갑자기 YD한테 그래. 그럼 너 얼마나 쓴대, 솔직히 너가. 6대 4야? 에이, 누가 안 진짜요? 아, 너가 4야? 약간 왜 내 이미지 이렇게 X라하지? 아니. 아니, 그냥 팩트를 물어보는 거야. 거야. 야, 너 짠순이긴 하지, 너가 생각했을 때. 너 통이 커? 뭐야? 장기범 뭐야? 핸드폰이 널 지켜주네 갑자기? 야, 우리 재밌으려고 하는 말이잖아. 다 같이 이제 많이 하자.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야. 눈에 말이 배는 게 없으니까 막 나온다. 말이 뭐야. 우리 서로한테 고마웠던 점 한 가지 얘기해보자. 그럼 우리 오늘 의리 컨텐츠니까 고마웠던 점. 고마웠던 점? 어. 시작. 형 지금 놀이기부터 위에 근데 무서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언덕이에요? 어디 뭐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산에 내려주는 거예요? 씨발 이거 눈 떴는데 절벽인 거 아니야? 뭐야? 야 소리도 이상해. 심한데? 야 요즘 내부는 차에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 무서워. 야 요즘 댓글로 무한도전 같다는 얘기 듣고서 신났나 봐 이 인간들이. 어 진짜 무한도전 같아. 어, 뭐야? 맛있는 냄새 난다. 야 맛있는 냄새가. 미쳤다. 바베큐 파티다. 뭐 바퀴야 여기? 야 여기 절벽 아니야? 야 근데 여기 절벽 같은데? 뭐야 이거? 이전 미션에서 네. 비밀 미션을 받으셨던 두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비밀 미션이 뭐예요? 어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분 안대를 벗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이 지금 쓰레기 냄새 맡고 맡았다니까. 여기다 내려줘. 네? 쓰레기 냄새. 아니 맛있는 냄새가 나다가 갑자기 쓰레기 냄새가 막 나. 앞으로 둘 나왔잖아. 우리 여기 저기 둘다. 네. 비밀 미션이 뭔데? 몰라? 마지막 미션에서 비밀 미션을 받으셨던 두 분은 네. 친구를 배신하고 네. 자신의 이익을 취한 배신팀 두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은 너무 티나더라. 두 분은 마지막 비밀 미션을 통해서 친구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으셨었는데요. 진짜 의미 없다. 아니 내가 고민도 안 하는데? 와. 어떻게 알려줬어?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집사한테 그게 이제 거기 부스 주머니에 뭐 한 번 의리가 안 지켰다고 내가 흔들어주면서 가혹하니까 아, 그 사람의 욕심을 보는 거예요? 그쵸. 아. 그 미션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두 분은 마지막까지 의리를 버리고 배신을 택하셨고요. 그 대가로 여러분은 코스 요리를 이 폐가에서 드시게 되실 겁니다. 폐가에서 드시게 되실 겁니다. 에? 드시게 되실 겁니다. 아, 좀 진짜 못해요. 와, 씨발!